코딩 연습입니다. 두 개의 연습이 있어요. 첫 번째는 Who is an admin? admin인 user를 찾아라는 거. find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찾은 것을 variable, admin에다 할당하면 됩니다. variable을 쓰셔도 되고 variable 말고 let을 쓰셔도 됩니다. let는 게 일반적이죠. 이제 ES6 예전에는 variable을 다 썼더랬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variable은 특수한 경우에 맞습니다.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letters가 이러한 array란 말이에요. 그리고 find where이라고 하는 펑션에 첫 번째 array가 argument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criteria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 이 criteria를 만족하는 element들을 array 내에서 찾아내는 거예요. 찾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. find니까. 그 리절트가 id 3 그리고 height 25인 요것은 두 번째 거죠. 요걸 찾아내는 거죠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펑션을 임플멘트 해보란 말입니다. 그것이 두 번째 엑서사이즈입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